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에 있는 촌집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측편에는 비계산, 정면에는 우두산, 우측편에는 남산제일동 매화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죽전 저수지가 있는 뒤편 좌측편 마을입니다. 거기에 위치한 촌집인데요. 지금 죽전 저수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도 예전에 내가 낚시를 많이 왔던 곳입니다. 잉어, 향어, 붕어 많이 잡혔던 곳인데 물수위가 많이 났다. 이곳도 자 경치 좋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물 좋고 멋진 곳에 있는 촌집 보러 갑니다. 계속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2차선이 끝나는 부분인데요. 세터마을 돌간판이 나옵니다. 나오면 좌회전 좌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은 좋습니다. 요새는 뭐 촌에도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잘 먹고 올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경사 고바위를 올라가고 있는데 어이구야 고바위가 시래. 이제 완전 산골 촌집 보러 갑니다. 지금 죽전 저수지를 휘감아서 좌측편 300m 도로로 우회전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대구에서 오신 사모님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내비치가 오셨는데요. 억지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로드뷰 영상을 잘 보시고 현장에 오시면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찾기가 쉽습니다. 자 죽전 저수지를 휘감아서 좌측편을 쭉 올라오면은 자 다리가 나옵니다. 다리가 나오면은 좌회전. 자 좌회전 하면은 마을이 곧 보이지 싶은데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바가 보내도 이 양반아 운전을 못 쳤다고 하노. 참네 자 올라가보자. 어디로 올라가노. 아 이 고목나무가요. 아 또 저 한옥 좋다. 어디 있노 우리 천지. 자 여기 골목이 조금 좁다 그죠. 어 그런데로 상수도 들어오는 것 같다. 자 오늘 소개하는 촌집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요 지금 할배 지금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오늘 소개하는 집이 요 집입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에 안 들어가도 뭐 다 보이죠, 그죠? 아, 그리고 그 우리 촌집 안에를 보시려면은 우리 사모님께서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사모님 오시는 날 안에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물쇠가 있는 거 보니 키번호 가르쳐줘도 되겠구먼. 나중에 사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방 하나는 군불되는 방이고 제 주변에 중간에 있는 방은 중간에 있는 방하고 저 주방 방향은 기름난 방이랍니다. 근데 이제 사용을 안 해서 물이 터졌다 카더나 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벌레는 새로 깔아야 돼요. 그리고 지붕 관리는 했기 때문에 비새는 건 없습니다. 자, 총 부지 면적이 77평인데요.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고 건축물 대장도 없어요.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 한 필지하고 저 뒤쪽에 텃밭하고 전으로 대지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우리 사모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낮춰야 되겠다. 사모님 원하는 금액은 못 받겠다. 자, 좌향은 지금 동남향입니다. 우리 촌집은. 자, 쭉 한번 훑어봅시다. 뒤쪽에 예전에 골목이 있었는데 이거는 토종뽕나무인데 토종뽕나무가 식재되어져 있고 이거는 뒷집 그 나무인갑다. 자, 쭉 돌아볼게요. 좌향이 동남향. 옛날 돌담이 정겹다, 그죠? 정겨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색깔이 다르다. 이게 무너져가지고 새로 쌓는 것 같다. 그죠? 뭐 색깔 다르잖아.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돌담인 것 같고, 이건 무너져가 새로 쌓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 촌집 앞에 소박한 작은 축사가 있습니다. 한 10마리 안 돼 보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마리, 7마리 정도 돼 보이네요. 비 오는 날은 살짝 냄새가 좀 나겠다, 그죠? 여기 있었네. 근데 한우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는 심하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네. 자, 요거가 텃밭입니다. 대추나무, 저쪽 무슨 나무고, 감나무가, 요거는 앵두나무 같다. 앵두, 대추, 저 나무 뒤에 감나무처럼 생긴 거, 저거는 고염나무입니다. 고염. 감조상이지. 고염나무가 있는데, 저쪽에 돌담에 나무가 자란 거 보니까 저 뒤집 거지 싶어요. 저 나무는. 요거는 지피나무. 전기 전화 다 들어오네. 전화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요거가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자, 집 안에 들어가서 마당에 들어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 저쪽 산이 지금 남산 제일봉 매화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뒤쪽으로는 우두산이 있습니다. 등산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촌집 앞에는 앞에 우측편에는 비계산이 있습니다. 비계산 인근에 등산 코스가 아주 많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당에 들어가서 방송 이어나갈게요. 자, 폴짝 뛰어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소주길이던 방이네. 할배가 거처하던 방 같고, 저쪽에는 이제 할매가 거처하는 방 같고, 안에 다 보이네. 살림이 그대로 있다. 할매가 올 초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올 초까지는 여기 사셨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거는 주방방이고, 안방, 사랑방, 어르신이 이제 거처하셨던 방 같네.
강훈이 성실. 강훈이 성실 맞지? 성실. 나중에 그 앞자락에 지금 석가래는 살아있는데요, 집이 오쪽으로 살짝 비우로 딱 해야 되겠나. 나중에 복고랭 한번 밀어야 되겠다. 살짝 우측편으로 약간 기울어 딱 해야 되겠나? 그죠? 그러면 나중에 복고랭 한번 밀면 돼요. 싹 밀어가 수리하면 되는데. 화장실은 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나중에 이걸 없애버리고 화장실을 새로 해야 돼요. 자, 기름보일러실이네요. 여기는 기름보일러실인데 상수도 들어있고, 그죠? 기름보일러실인데 안 들어가지고 방 안에 그 호수가 얼어 터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라인을 새로 깔아야 돼요. 자갈을 많이 갖다 놨다. 이 자갈은 귀한 자갈인데, 이쪽 동네에는 안 나오는 자갈인데 어디서 갖다 놨노? 참. 자, 외부에 나가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 집이 소박하다. 쨈매네. 저 메아산 뷰가 좋다. 산세 좋고 풍광 아름답고. 뭐 수리할 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붕갈이 하는 것만 어때요, 그죠? 자, 나중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 부수코 화장실 새로 달아내서 화장실 새로 넣고 보일러는 새로 깔아야 됩니다. 터졌답니다. 자, 실내를 보시려면은 사모님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꼭 시간 맞춰 날짜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등기는 땅 등기만 넘어갑니다. 건물 위등기 건물입니다.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또 앞에 소가 몇 마리 있습니다. 한 6, 7마리 돼 보이고요. 저 앞에 지금 망부석이 보이잖아. 산수도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가야면 저 죽전리에 있는 작은 촌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담이 참 정겹다.